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삶의 풍요를 넉넉히 누리는 길. 자연스러운 풍경을 온전히 누리는 길.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 오늘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또 최주봉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 위에 금계국이 만발해 있는 산길에서 인사드립니다.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또 편안하게 만나 뵈니까 제 또 영광이네요. 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아, 굴비의 맛공장. 대한민국의 굴비 맛집 영광을 찾았습니다. 요새요, 영광이요. 풍경 맛집, 인심 맛집으로 붕이 뜨고 있어요. 자, 그럼 전라도의 핫플레이스 영광의 길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쪽. 이쪽으로 갈까요? 레디 고. 오케이. 네,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보세요. 시작부터 아주 꽃길이네요, 꽃길. 영광의 첫 번째 길이요? 아, 이 꽃길 따라가면 금방 나온다고 하네요. 와, 엄청 많다. 아주 샛노란 금계국. 와, 좋다. 우후. 기가 막히게 멋진 오늘의 첫 번째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가 막히네. 여러분도 이런 전통군에 오랜만에 보시죠. 네, 딱 봐도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름드리 나무. 저게 느티나무인가 무슨 나무냐. 이게 메깔라야. 여러 갈래로 뻗어 올라갔네. 여기가 무슨 숲쟁이 동산이라고 하는데 숲쟁이가 뭐야? 나도 물어봐야 되겠는데. 숲쟁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지금 숲쟁이 공원이라고 찾아왔는데. 네네. 숲쟁이가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숲쟁이가 뭐예요? 지금 보시면 뒤에 뭐가 많이 보이시나요? 뭐가? 뒤에 보이시는 것들이 뭔가요? 숲이지 뭐. 네, 나무죠. 네, 나무로 된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이 있었어요. 그 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은 곳입니다. 그래서 숲으로 된 성이라는 뜻이죠. 숲으로 이루어진 성. 이게 1514년에 조선 중종 때 이제 조창이 생기면서 네.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단오제 행사가 열렸던 바로 봐 현장이 바로 이 숲쟁이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오제 행사가 열렸던 장소. 네. 그게 숲쟁이다. 네, 네. 아, 그래서 네. 저기 보니까 그네가 저기 있어요. 맞아요. 저기 흔적들이. 네, 저기 위에 가시면 정말로 그 단오제 때 띄었던 그네가 그대로 외워져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시죠. 역시 아까 본 저 그네가 보통 그네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속 축제인 단오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기던 전통 놀이에요. 단오 날 뛰었던 그네입니다. 이게? 네. 네. 저 그네 한번 타봤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가보세요. 한번 가보실래요? 잡기만 해도 무서웠어요. 네, 근데 원래는 단오 날 올라가실 수 있으려나 몰라 선생님. 올라가는 갈 수 있는데 흔들지는 못하시고. 네. 흔들리면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이야. 잠깐만. 그네줄이 아주 짱짱해도요. 발을 올리는 자체가 쉽지 않더만요. 발을 해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봐도 아찔한데요. 아무튼 저 그네 탄 거 인정했습니다. 잠깐만요. 딱 잡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어떤 게 아니라 무섭지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네, 두 발로. 야. 5cm만 해볼게. 기분 좀 느껴보세요. 좀 밀어보세요. 진짜요? 괜찮으시겠어요? 꽉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멀리는 아니고. 네, 약간. 천천히요. 오케이. 슉. 하나. 잘 타시네요, 선생님.
여인들의 마음이 돼서. 어, 굴리셔야 돼요. 무릎으로. 하나, 둘, 무릎으로 하나, 둘. 으쌰. 어. 잘하셨어요. 아, 이것도 쉽지 않네. 아, 네. 어? 잡아드릴게요. 천천히. 오. 어, 달 하나부터 내리시고. 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애쓰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진짜. 아이고야.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오랜만에 타봤어. 아기 때 타보고 뭐 이런 건 안 타보죠. 안전을 위해서 어. 이렇게 손목을 여기다 걸어요. 아, 그렇게. 아, 네. 만약에 잘하셨어요. 혹시 네. 떨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어. 꼭 손목 잡아라. 네. 이걸 잡아라. 네. 그렇겠죠? 네. 그런 의미로. 아, 저 오랜만에 그린 타봤네. 네, 또 가세요. 네, 우리 선조들은 이런 민속놀이를 통해서 마을의 화합을 기원했던 것이지요. 같이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지켜주었던 그 마음처럼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 법성포 마을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야, 이 소나무가요? 네. 이게 한두 해짜리가 아니야. 100년도 맞아요, 넘었을 것 선생님. 같아. 이게 숲이 조성된 지가 아주 오래됐답니다. 네. 그래서 막 팽나무, 소나무,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 당산목이 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아, 이거? 아, 이거 금줄 쳐진 거 있죠, 선생님. 예, 예, 줄 쳐진 거. 예, 거기, 당산목이 아, 되겠습니다. 당산목. 네, 저기 이제 여기 칠산바다에서 만선도 기원하고 네. 무사하게 안전하게 그 배를 타고 들어오시라는 그런 기원을 드리고 풍어도 함께. 네, 풍어도 네. 함께. 네, 여기서 보니까 이 법성포구가 길기도 하고 저기까지 있네,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포구를 통해서 굴비, 가초기를 네. 잡아가지고 만선으로 들어왔던 곳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 참 정겹지요? 함께 더불어 살아온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처럼 풍요로운 삶의 현장으로 대물림되는 것이지요. 하늘 아래 더없이 넉넉한 영광 법성포. 네, 최주봉이 왔습니다. 야, 저 망둥어 찌는 거 봐, 망둥어. 오, 지금 물이 빠졌어요. 어? 야, 이 갯벌 냄새 나는 거. 와, 이거 정겹지 않아요, 냄새가? 자, 영광 법성포에 왔으면 여러분들 영광 오면 뭘 떠오르세요? 굴비죠. 굴비, 그죠? 굴비. 예. 굴비가 뭐예요? 조기 말린 게 굴비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어요. 오늘도 좀 여기 가서 이리 봐도 굴비, 저기 봐도 굴비, 한 바퀴 빙 돌아도 다 굴비집이에요. 골라가지고 어느 집이 맛있나 한번 굴비집을 가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맛있는 굴비를 먹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예, 법성포의 굴비를 찾아서. 아, 저 집이 괜찮다. 여기도 굴비 맛집, 저기도 굴비 맛집. 요 영광 굴비는 맛깔스러운 밥도둑이잖아요. 소문난 법성포 굴비 밥상은 이 집에서 한번 와. 받아볼게요. 와, 주방 좋네. 어?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최종 선생님. 아이고, 예. 구이트박.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 영광에 간다고 하니까. 네네. 법성포에 가면은 기가 막힌 집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여기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난 뭐가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 맛이 좋아야 되겠지. 영광하면 역시 굴비니까. 네네. 어, 여기 메뉴가 뭐 있어요? 굴비밖에 없어요. 네, 뭐 있어요? 저희는 굴비. 오지 올리 네. 굴비. 굴비. 그럼 뭐 잘 아시겠다. 지금 어디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지금 어디가 앉으니까. 네, 안. 그럼 가운데로 갈까? 예, 예. 예, 예. 무엇보다 이 집은요 주방이 훤히 다 보여요. 원래가 믿고 먹는 굴비인데 더 믿음이 가더만요.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게 굴비예요. 그래서 굴비도 손맛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바로 보리굴비. 참조기보다 몸통이 큰 부새를 말린 굴비예요. 먹기 좋게 손질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보리굴비.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영광 법성포 굴비밥상 바로 최주봉이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야. 이건 뭐 진수성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임금님이 드시는 어떤 밥상 같네. 제가 어림잡아 이렇게 세봤더니 24가지야. 어? 난 굴비 먹으러 왔거든. 네. 어, 굴비 맛보러 왔는데 굴비 딱 옆에 이거 앞에 따라오는 이 찬들이 야 엄청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올라 왔어요. 간장게장. 간장게장. 서양 주방. 아, 그리고 이거는 홍어 같은데? 예. 전라도에서는 예. 삼합이 안 나오면 아무리. 예. 아, 삼합까지 긴 말은 필요 없고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먼저 밥을 뚜껑을 열고 이건 바로 즉석에선 밥이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밥을 딱 퍼서 퍼서 밥그릇에 담고 누룽지가 딱 밑에 남아요. 예.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불어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옆에다 놔두고. 근데 사장님은 이거 식당을 쓴 지 얼마나 되셨어? 저 얼마 안 됐어요. 이건 사실은 아들이라고. 아들? 예. 아들이. 아드님. 딱 의자 좀 가지고 오세요. 어, 이거 아들. 그럼 이거 2대째 하는 거예요? 예. 어? 아드님, 어디서? 야, 무슨 운동을 했어요? 키도 크고 이 체격이 말이야. 남다르네. 골프. 어? 골프. 와, 요즘 젊은이들의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골프. 아드님은 운동을 하다가 이거 하면은 이게 제일 적성이 맞아요? 어때요? 본인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 네, 계속 할 거는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면 손님들이 저는 좋거든요. 좀 저희는 친절하고 좀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게 네. 제일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내 맛을 볼게요. 뭘부터 맛을 넣을까? 일단 굴비니까. 일단 나는 보리굴비를 먼저. 맛을 봐? 네, 보리굴비 맛을 먼저. 아~ 그놈을 딱 하고 여기다 아까 밥을 우리가 떴잖아요. 이제 이런 밥을 여기다가 조금 말면 얼음물에다 말면 이 밥알이 탱탱해져. 그러면 그놈을 고추장 딱 찍어갖고 요거 연거갖고. 자, 요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굴비 이렇게 먹어야 이게 제격이라고. 여기 보리굴비. 네, 보리굴비. 야, 굴비는 여기 그만 두 그릇 먹어, 두 그릇. 아주 단단해, 참 맛있다. 밥 한 공기 더 추가해야지. 밥 더 먹어야 돼. 밥 하나 추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건 딱 이놈 먹고 또 따뜻한 생고기탕 딱 먹으면 사우나에서 냉탕 온탕이야. 이런 국물이 없대. 사우나 가면 냉탕 온탕 같은 게 없는 게. 요것이 또 먹어봐야지. 영광이. 이제는 여기는 영광. 지금 먹어봐. 영광굴비는 딱 요거 잡아서. 요걸 또 잡아야죠. 네. 잡아서 먹어야지. 손 씻으면 된 게. 나 손 씻었어 아까. 예, 아니 먹고도 손 씻으면 돼서 딱 해서 요놈 살 발라면은 이렇게 이제 양식은 게 그냥. 이거요. 그거 먹으면 살만 확. 그거? 이야. 비린내 한 나도 안 나죠. 비린내 안 나. 영광 법정포 굴비의 장점. 법정포 굴비의 장점. 단단하다. 간을 잘한다. 간을 잘한다. 네. 해풍을 맞아서 네. 맛이 좋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굴비하고 또 다른 점이죠. 이 네. 법정포 굴비가. 네. 그래서 인기가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힘껏 공들여서 맛을 지켜가는 자부심. 덕분에 저 최주봉 영광 굴비밥상 잘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광의 바닷길을 걸어봅니다. 이 풍요로운 바다가 품고 있는 보물을 찾으러 왔어요. 이야, 아, 야, 이게 노고수라는데 이게 원래 느티나무, 팽나무에 팽나무. 이 지역을 보호하고 있는 보수 겸 노고수. 200년 됐어, 200년. 안녕하세요. 네, 저랑 보물 캐러 갈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촌 기장님이세요? 예, 예. 아, 그래.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드세요, 드세요. 수박도 다 쓴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드시고, 우리가 지금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 가서 뭐 백합을 캔다나. 이 지역이 백합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가서 잡아봅시다 한번. 네, 영광 오면 백합 오면 영광. 이거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백합 잡으러 가야 돼. 백합 캐러 가야 돼. 어디서 많이 드릴게요. 쉽게 드세요. 같이 어디 갈까? 이쪽으로.
위조로 나갔으면 된다. 이제 나가세요 빨리. 네. 그럼 따라갈게. 오케이. 보세요, 이 풍경이 보물이네요, 보물. 그리고 이 바다의 보물은 백합조개. 본격적으로 백합 캐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민분들은 생계로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그레라고 하는 전용 장비를 사용하시는데 천천히 끌면서 가면은 묻혀있던 조개가 걸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밀고 나,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네. 이모 한번 해보세요. 어. 아 이것도 뭐 격식 차 집어 들어가야 돼? 네, 그럼요.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오래 했어요. 예? 오래 했어요. 야, 이거 뭐 사계들 다 하나? 어디면 요때만 하나? 이제 겨울에는 못해요. 한 겨울에는. 아, 한 번 해봐. 중심을 잡고 가셔야 돼. 등에다가. 아, 등에다가? 예. 등에다 중심을 잡고. 예. 아, 너무 잘하시네. 어디 초심자의 행운 한번 믿어볼까요? 오, 소리 났네. 응? 이거 나온다. 오, 언니 되게 잘 나. 오! 와! 와! 선생님 드립배! 대박! 이야! 야, 칠산 앞바다에 저렇게 큰 게 있구나! 야! 어? 야, 어디 봐! 이렇게 오셨어! 야, 난 그만하고 가지 뭐 어이 됐는데! 이 정도 하는 건 됐지 뭐 또! 엄청나! 우와! 야, 이건 진짜 크네요! 엄청 크네요! 어? 네. 맛있게 요리해 드시게 많이 잡으세요! 어? 또 있어? 야, 가만 있어. 역시 경력자가 최고예요. 나는 지금 엉엉이 치면서. 저는 쳐보니까 체험한 걸로 만족해야죠 뭐. 네, 제가 할게요. 아, 이모가 이모 하세요. 예, 제가 할게요. 야, 나 이거 운동이 없어서 안 되네. 어디? 오. 야, 아까 큰 걸 어디 잡으셨어? 야, 놀래. 아, 고르가 살살 했는데 그게. 봐요, 다 요령이 있어요. 소리는 났어요, 근데.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요거? 예. 아, 요거 살려줘야 돼. 요거 살려줘.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고 캐면은 아유 양심도 없다 그럴 것 같아. 아까까지 그 큰 거. 아까 그 큰 거 왕 소리가 나는 게. 어? 오, 오. 선생님. 어. 또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아까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야, 이쁘네요. 이거 진짜 이건 완전히 톤인데. 그걸로 백합죽 끓여가지고 백합죽 끓여서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영광의 굴비만 소문나고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백합쪽에도 영광이 칠산 앞바다가 소문이 난 거예요. 아주 영광의 자랑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영광의 자랑. 칠산 바다의 보물 백합 캐기 과연 이번에도 대박이 나올까요? 어 나온다! 어 나온다! 아 과연? 힘 봤다! 야! 어 또 있어? 설마 이번에도? 아 그런 건 쳐다본다 나 이제. 아니 수당이 이 정도도 드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근데 너무 큰 거 나오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이 정도로 나와야지 어떻게. 야 이 칠산 앞바다 영광에 네. 이게 백합이 자랑이라고 했는데 영광이 자랑이거든. 진짜 네. 자랑이네. 진짜 어? 자랑이에요. 예. 와. 봐 이거 벌써 요 자리에 지나가다가 두 개나 건졌어요. 건졌 두 개나 건졌. 예. 이따 그럼 이거 잡아서 뭐 해주실래? 이제 저기 백합 죽하고. 야 죽하고. 네. 그 이제 저 초무침에서 드시면 돼요. 그 초무침? 예. 예. 네,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신 덕분에 칠산 바다의 보물 백합 캐기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선생님 오셔가지고 오늘 제주 좋았네. 신봤다. 우와. 보물을 챙겨서 수산물 판매장에 왔는데 여기가 또 일몰 맛집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 일단 백합부터 먹고. 응? 내가 캔 백합죽을 여기서 먹고 가야지. 싱싱한 백합은 또 이렇게 맑은 탕으로도 아주 별미지요. 또 침 넘어가네. 또 침.
자, 와, 이 백합탕이 아까 제가 칠산 앞바다에서 우리 그 주민들하고 동네 엄마들하고 잡은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정도 이게. 아, 자, 제가 이거 시식을 해볼 텐데 먼저 이거는 국물을 좀 먹어야 돼요. 이거 국물. 국물도 야, 이거 뭐 먹어야 이건 좀 먹어. 입술이 딱 큰 거 크니까. 이 국물도 이걸 또 먹어야 되겠더라. 야, 이거는 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 거라서. 아, 심심하니 참 좋다. 일단은 제가 잡은 거니까 이거 맛을 봐야죠. 야, 얘 크다. 어떻게 먹지, 이걸? 와, 크다. 백합이 어찌나 실하던지 입안 한가득이야. 와. 이 고기가 육질이 좋아. 요즘철에는 백합이 최고라는 거야, 백합이. 그래서 백합을 많이 찾는데, 이게 고급이에요. 밑에서 샀던 이거 농어, 이것도 아주 싱싱해. 아까 보니까 이 앞바다에서 배 타고 나가서 잡으신 거네, 선 천장님들이. 우리나라 자연산. 네, 칠산 바다의 싱싱함을 한껏 누려봅니다. 역시 바다는 서해 바다가 최고예요. 이 뻘이 있는 곳에 사는 이 바다 것들이 맛이 최고거든. 맛이 좋더라고. 뭐, 자꾸 땡기네. 어휴. 칠산 바다가 키워낸 해산물의 풍미를 흡족하게 즐긴 후에 일몰을 보러 전망대에 올랐어요. 어때요? 풍경 맛집이고 일몰 맛집이죠? 아, 섬 참 많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저처럼 눈 호강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영광에서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을 갑분하게 맞이했어요. 저를 위해서 모닝티를 준비하신 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잘 주무셨습니까? 다 잤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앉으십시오. 아, 이야. 예. 야, 색깔 좋네요. 이 새싹보리로 난 보리 순차입니다. 보리 순차. 예, 보리. 향이 보리 향이 딱 날아가는데. 아, 그렇네. 예, 예. 일반 녹차하고는 또 다른 맛이네요. 녹차가 좀 다르죠. 아, 이게 달콤한 달콤작작한 맛이 좀 나죠. 네, 우리 고장이 보리 재배 면적이 전국 그 쌀보리 면적은 전국 최고입니다. 아, 영광. 아, 영광이 원래. 네.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쌀보리를 생산하는 곳이. 일단 영광이 오면은 어떻게 출근 하루나 이틀을 지내고 떠나야 되는데. 영광이 오면 네. 먼저 첫째 먹을거리가 첫 번째입니다. 먹거리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볼거리 또 있죠. 볼거리가 중요하죠. 특히 해안도로 같은 데 가면 일몰 광경을 보면은 그 해안 절경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아마 평생 뭔 잊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드라마 전국 해안도로 10선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무슨 산책까지 산책 한번 할 시간이 있습니다. 산책? 예. 요거 좀 산책 걸 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일어나시죠. 예. 그래. 예. 예. 자, 상쾌한 이 아침을 걸어봐야죠. 자, 여기가 이제 맨발의 황토길이군요.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토길. 네. 네. 맨발 황토길. 야, 이름 참 정겹죠. 청정한 기운 가득한 숲 속에 시원하면서도 질퍽질퍽하게 놓여 있는 황토길. 자, 걸어봅시다. 와, 이 촉감. 오! 아, 좋죠. 오. 네. 그래서 야, 매일 이렇게 길을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매일 오시는 분. 예. 야, 이건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예,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예. 매력적인 곳입니다. 와, 이거 힐링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여기는 딱 맞는 힐링 코스인데요, 네, 뭐. 힐링 코스입니다. 질퍽질퍽. 이야, 완전히 질퍽질���인데. 이 경험도 아마 새로운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네, 정말 헌터길은요 새로운 감성으로 가득한 그런 길이더군요. 천천히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유도 챙기는 그런 힐링하는 길. 자, 정상이 보인다. 다 왔어요. 이야, 큰 운동 되겠어요. 아, 운동 되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데. 여기 남편의 웃음이 나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완전. 수고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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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전 힐링이죠. 힐링 코스. 예. 이출 한번 또 들리시. 아, 네.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네, 한번 들리시. 웃음이 절로 나오는 숲속의 황토길. 모든 게 얇고 가벼워. 일상의 버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요. 천천히 걷기 참 좋은 길이에요.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는. 걷다 보면 이렇게 꽃길도 만나고요. 잠시 멈춰서 풍경도 보고요. 꼭 우리네 인생길 같잖아요. 네, 다시 영광의 길을 걸어봅니다. 이 길은 또 어떤 삶의 길로 이어질까요? 가보시죠. 야, 이 폐숲 좀 봐. 이 길이 참 예쁘죠. 옛날 시골에서 많이 본 일 같아. 어린 시절에 양쪽에 대나무밭, 소나무길. 이 길에서 만난 사람 바로 이분이세요.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여기 아주 친환경 목장 같아요. 딱 보면 예, 맞죠? 예, 친환경 목장입니다. 그렇죠. 예. 네, 김용철 씨가 공들여 관리하는 목장이에요. 젖소를 건강한 환경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건강한 우유라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제일 힘드셨던 일이 언제 힘드셨어요? 아,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 농촌이 경쟁하기가 힘드니까 예. 아, 어떻게 하면은 한국 낙농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목장이 될까 하다 보니까 네. 치즈도 만들게 되고 오. 이제 체험도 하게 되고 아 체험도 예. 하고 치즈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체험도 하고 체험도 하셔서 예. 그러면 체험하러 오는 사람이 애들이 많이 와요 어른들도 많이 오나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거의 한 절반 차지하고요 예. 또 주한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오세요 또. 외국인들도? 예. 아 그럼 소문 났군요 알겠어. 여기 와서 직접 치즈 체험을 하더니 예. 한국 게 더 맛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 여기서 가게해가지고 시중에 나가나요? 그렇죠. 여기 목장은 이제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수제 치즈로 만들기 때문에. 아, 수제 치즈로? 예. 감칠맛이 좋죠. 와, 그래요? 인기가 좋아요. 그럼 여기 젖소도 키우고 계시겠네?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이제 소를 키워서 생산된 우유로 여기가 이제 보리 뚜꾸라 보리가 많이 나잖아요. 청보리? 예. 아, 그래요? 그 청보리를 이제 이렇게 랩으로 묶어서 예. 오시다 보면 그 하얀 공룡알 같은 게 다 그 보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아, 예. 그게 보리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청보리를 소한테 먹이면 우유에 그 보리 향이 나요. 아, 보리 향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청보리를 먹인 소에서 나온 우유로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면 감칠맛이 더 좋죠. 그렇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데 아마 맛 좀 보고 싶고 아무래도 체험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가셔서 네. 이제 송아지도 보고 구경도 시켜주세요. 그 보리도 주는 것도 한번 보시고 예예. 예. 그걸로 또 뭐 치즈하고 피자 뭐 아이스크림까지 한번 해보죠. 좋죠. 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구경 좀 할 테니까 오신 김에 예예. 예. 제가 이제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예, 어디로 갈까요? 가실까요? 아 이쪽으로 예예. 예. 가시죠. 네. 예. 자, 친환경 목장 구경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와, 요 완전 송아지들. 네. 야, 요건 몇 개월짜리 게 저거요? 여기 이제 요 하얀 아이는 우리 집 막내. 이제 막내. 한 달 됐어요. 한 달? 네. 우와. 지금 우유 먹는 송아지들이고. 네, 이게 우유 먹고 있어요? 예. 네. 아침 저녁 우유를 4리터씩 먹어요. 4리터? 예.
아침에 2리터, 저녁에 2리터, 4리터를 먹으니까 하루에 거의 뭐 한 600g, 700g씩 커요. 이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이구, 이리 와, 이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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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테 반가워서 그래. 아, 예. 겁이 많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우유 주는 줄 알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우유병을 보면 와요. 아, 보면 우유병을 보면 나도 우유병 줘야 되겠다.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와요. 어, 이거 다 알죠. 우쭈쭈쭈 할아버지가 우유 줄게. 자자자 자. 자, 이제 우유를 줘야 돼. 어떻게 우유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우유를 먹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캡을 쓰고 모자를 써야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송아지 전용 우유병까지 챙기면은 우유주기 체험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아주 편하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해볼까?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야, 일단 내가 밀어줘야지. 자, 자 물면은 뒤로 슬쩍 이제 나오세요. 나오면 이제 자,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머리보다 높게. 높게. 네, 그래야 이제 우유가 내려가면서 잘 먹죠. 이거 뭐 다 줄 필요 없잖아요. 다 먹어야 돼요. 이게 다 먹어야 돼? 예. 이게 이제 저 이 송아지 저녁이에요. 아, 이게 점심 아니고 저녁이야. 어. 그래 먹어라. 난 또 이 간식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다 먹어. 어찌나 건강한지 한 입 꿀떡 먹었어요. 오늘은 끝이야. 내일 보자. 내일 줄게. 오늘은 그만해. 더 달라고 저. 너무 욕심 많아. 아기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야 다른 애들도 먹여야지. 너만 먹냐? 저쪽에 보리주도 한번 가볼까? 아 그럴까요? 예예. 예. 그래 좀 이따 올게. 너 미안해. 이 쳐다보는 것 좀 말도 얼마나 미안해. 자 이번에는 젖소 중에서도 차기우소들에게 청보리 먹이주는 체험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줘? 이거 뜯어야 되겠네. 이게 이제 그 논에서 이제 보리를 그대로 묶어서 김치처럼 발효시켜 놓은 거거든요. 아, 발효? 예. 이제 한번 이걸 이제 차기수한테 이제 줘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르고. 와. 숙성된 보리. 숙성시켰으니까. 숙성이 돼가지고 이게 맡아보면 냄새가 좋아. 요거를 이제 우리 저 어미소한테 저 소들 이제 한 마리당. 거의 한 5, 6kg씩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5, 6kg면 양이 어떻게 되나? 보리.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 그 앞에다가?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 앞을 쭉 놔야 이놈들이 목을 빼고 먹겠다. 저쪽서부터 이렇게 주세요. 만만치 않다, 야. 잘 먹어야 건강한 우유를 우리에게 주겠지요. 저거는 저 앞으로 주시고 야이씨. 자,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옳지. 이제 이렇게 배고픈 녀석들은 나도 먹는 거야. 이게 맛이 있거든요. 얘들은 안 먹인다 이거죠? 예, 얘들은 이제 건초 유주로 주고, 건초. 요 보리는 이제 그 우유의 그 맛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요 차기소만. 예. 차기소? 예. 이거 뭐 차기소라고 그래? 젖자는 소니까 네. 아, 차규소라고 아, 차규. 차규. 아, 유. 예, 예. 차규. 차규. 이 청보리로 키운 거하고 예. 일반 그냥 풀이나 먹고 사료 먹고 자란 거하고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유의 맛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맛있다. 근데 차이가 있나요? 이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 그냥 거기다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나가는 제품에는 영광 청보리를 먹인 우유로 만든 아, 제품이라고 그렇게 크게 브랜드를 써붙이는구나. 네, 써붙여. 아 그렇게.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우유 맛을 보면 맛이 다른 걸 느껴요. 네. 근데 이 청보리를 먹는 조수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요 청보리를 먹이기 시작할 때에는 너도 나도 많이 했었는데 요게 단점이 이 수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아, 수분이 영양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먹이는 집이 없죠. 이제 영광에서는 이제 저희 집만 먹여요. 아 사장님 댁만? 예. 이제 대신 이제 한우 그 비육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발효시킨 걸 많이 먹여요. 그래서 영광에서 생산된 한우 고기가 청보리 한우. 청보리 한우. 예. 그럼 또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반 한우보다나
오히려 이제 그 우리 논에서 국내 조사료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입 조사료 활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가죠. 오, 영광이 또 다른 직업하고 그런 차별화도 없군요. 그렇죠. 청보리를 네. 이용해서 가공품을 네.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영광 땅에서 잘 자란 청보리가 친환경 목장에서 잘 자란 젖소와 한우에게 먹이는 아주 건강한 먹을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낙농 체험을 마치고 고소하기로 소문난 청보리 치즈 체험 한번 해볼게요. 자, 치즈를 만들려고 이렇게 세셨는데 가운데 서 계신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미루 목장의 안주인 김경미입니다. 아, 예, 사모님이시구나.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왜 모자 쓰셨길래? 모자 네. 왜 우리 둘만 썼는데 한 분도 없길래 깜짝 놀랐네. 네. 자, 여기 지금 오늘 무슨 치즈를 만들려고 좀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렇게 찢어 먹는 것이 별미인 스트링 치즈라고. 아, 스트링 치즈. 예, 예. 찢어 먹는 치즈를 만들 거예요. 예.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덩어리가 하나씩 있어요. 이제 우유 속에 들어있는 물을 다 빼내고 나머지 건더기 10%만 남은 거거든요. 예. 예, 커드라 그래요. 치즈 커드. 치즈 커드. 네네. 여기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만들 거예요. 아, 뜨거운 물.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그것을 좀 뜨거운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얇게 찢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찢어놓고 나서 이제 이걸 녹여야 되니까 뜨거운 물을 여기다 이제 붓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고 한 20초 정도 기다리면 이제 커드 속에 뜨거운 물이 스며들면서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 치즈를 만들기 전에 이게 과연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가 저 밀가루 좋은 거는 저 짜장면 집에서 그렇지. 이거 뽑는 사람들. 네. 아주 크게 뽑잖아요. 네. 떨어지지 않고. 한번 잡아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 선생님 앞으로 당겨주세요. 당겨보세요. 우와. 이게 온도만 맞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한없이 늘어나요. 이야. 보세요. 치즈가 엄청 늘어나죠?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잡고 또 다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모양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맞춰주고 또 다시 뜨거운 물에 또 넣고. 예. 자, 여기를 한번 네. 잡으시고 한번 쭉. 다시 접고. 그다음에 접으면 이제 두 가닥 되잖아요. 여기 가래떡이네. 그러면 또 쭉 늘리시고 이렇게. 그 여러 차례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모양이 이제 이뻐질 때까지. 이뻐질 때까지. 네, 쭉 벌리세요. 괜찮아, 이렇게 쭉. 자, 또 접고. 자, 접어서. 이제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면 자, 여기. 이제 마무리. 다시 동그랗게 또 한 번 접고. 이제 이쁘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래떡인데 이거. 뭐든지 음식에는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얘도 이제 간 맞으라고 소금물에. 한 번씩 담궈준다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염분이 들어갔다 싶으면은 꺼내가지고 우리들이 보통 이제 떡볶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떡볶이 길이. 예예, 예,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네. 아, 이걸 완전히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오. 치즈가 쫀쫀하다는 게 느껴져요. 신기하죠? 벌써 굳었어. 굳었어요. 아까 뜨거운 물에서 힘들게 하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찢어보시면은 결이 이렇게 나오죠. 드셔보시겠어요? 그냥 지금 내가 막 만들었으니까 어떤 맛인지. 아이 쫄깃쫄깃. 야, 왜 이렇게 쫄깃쫄깃해? 야, 맛 좋다. 담백하면서도 식감이 아주 기가 막힌데. 식감이 좋죠. 네. 야,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애기들 먹여도 되겠네.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또 보리를 먹여서 우유를 짜다 보니까 예. 우유 맛에서 또 고소함이 또 더 깊이 우러나기도 해요. 아, 야채하고 또 같이 드시면은 아, 네. 소스도 아유 맛있어. 야채와 함께, 채소와 함께. 네. 네, 맛있는 체험은 계속해야죠. 이렇게 목장 피자도 제가 손수 만들어 봤어요. 아까 만든 스트링 치즈까지 듬뿍 올리고요.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피자가 바로 이거지요.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맛보시고요. 네, 저 최주봉 아주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랑 더 맛있네. 다양해. 아, 유쾌한 목장 체험 끝! 자, 저는 다시 그림 같은 길을 걸어봅니다. 이 길 따라 발길이 닿은 곳은 저 아래 마당 넓은 집 하나 보이죠? 여기도 보리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어이, 안녕하세요. 예, 예. 사장님 되시는구나. 예, 예. 소문 듣고 왔어요. 예. 어, 영광에 가면 한우를 먹는데 한우도 청보리 한우를 맛을 보고 와라. 그러죠. 이렇게 제가 명령을 받고 왔는데. 아, 그렇죠. 좀. 자, 저 그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 이쪽으로? 예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맛있는 청보리 한우를 먹어보리. 네, 쫀쫀한 육질 좀 보세요. 아주 그냥 군침이 돌아요. 청보리 한우에 안창살을 제가 굽고 있는데, 야, 이거 지글지글 육질이 막 흘러 나오네, 또 것도. 근데 영광이 왜 한우가 유명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청보리 한우. 청보리는 이제 또 우리 식이섬유나 이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네. 마블링도 좋고 그래서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구나. 예. 이게 바로 고소한 육즙을 품은 청보리 한우예요. 거의 이거 가는 것 같다. 아하, 드디어 제가 희식을 할 시간입니다. 이거 천일염이나 찍어볼까 예, 한번? 소금만 찍어가지고 처음에는 영광에서 나온 자 천일염. 예. 아, 근데 육즙이 쫙. 좋은 소스 쓰다 보니까 예, 육즙이 안에 꽉 잡혀 있어요. 육즙 입안을 꽉 채워주는데. 예. 좋은 수세, 좋은 고기, 금상첨화죠. 명이나무에다가 이거 명이나무. 예. 이렇게 취향대로 먹은 명이나물이라든지 예. 와사비라든지 취향대로 한 쌈 하는 맛도 별미고요. 아, 요것도 맛있다. 요건 등심 같은데? 예, 등심입니다. 원래 등심도 맛있는 거예요. 고기는 그래도 등심이 제일 담백하고 제일 맛있습니다. 등심이? 네, 어르신 분은 좀 씹는 맛이 있어서 예. 네, 좀 질기다고 하는데 원래 고기 맛은 어디 등심에서 보면 알거든. 자, 이번에는 등심 맛도 보리! 더 연하고 맛이 고소한 것 같아. 저는 이번에 와서 처음 맛봤어요. 한우 수다 청머리로 먹고 자는 한우. 추천합니다. 저 최주봉이 영광에서의 마지막 밥상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 멋스러운 영광의 길. 풍요로운 그 길을 잘 걸었습니다. 와, 와, 좋다. 예, 저와 함께한 1박 2일 동안 영광여행 어떠셨나요?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영광의 풍성한 바다와 그리고 건강한 농촌과 넉넉한 영광의 인심 함께 누려봤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전 더 건강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얼굴도 좀 살찐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알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영광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 또 새로운 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홈! 땀방울 가득한 건강한 농촌을 체험하고 넉넉한 인심과 풍요로운 바다를 느끼고 건강한 영광의 길에서 여유를 한껏 누렸습니다. 또 만나보리 영광. A simple life I live. If I was poor or rich or young or old, it all hangs on a string. But when my day has come, I hope they say it's the simple life I live. It's the simple life I live. I found an old box in the attic one night. Dog tags from...